네, 저희 이번 연도에 나올 신곡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은 10년만 기다려 베이베라는 노래고요. 저희가 2월 달에 신곡이 나오는데 꼭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식스밤의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오늘 준비하는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식스밤도 마찬가지로 식스밤한테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또 스테토미가 들어있는 앨범, 네, 여기에 네, 이거는 또 소아 씨의 눈물까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식스밤의 앨범, 또 스텝팀이라는 곡이죠. 그 나중에는 또 10년만 기다려 베이비의 앨범도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께 직접 뭐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유청 씨 먼저. 캬! 와! 자, 좋아! 와, 와, 와! 아, 이거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네, 자, 다음 분. 빨리 스트로! 자! 와, 소리 질러! 다 한빛이 예! 한빛이 와! 야! 전달이 와! 이분 막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와우! 다음 소아씨 예! 소아! 여자분께요. 오늘의 첫 번째 저는 멀리서 온가? 부산에서 온가? 어디? 부산 어디?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할아버지 없습니다. 저 부산분께 드려야 되니까. 아, 부산분께 받아주시고요. 선생님,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스밤의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오늘 출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신대학연 프로젝트 신발.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현재 FM 99.5MHz 직접방송 연결진의 바운스. DJ. 장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스밤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레디! 좋아! 웃지 말고, 웃어? 레디! 액션 큐! 네, 1번하고 3번하고 바꿔요. 1번하고 3번. 네. 네, 여러분 식스밤 공연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올해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다음 노래 주세요.